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자 뜨거운 청춘입니다. 제가 이른 아침 버스를 타고요, 바로 마침내 영암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월출산을 가기 위해서인데요. 또 호남의 명산이자 금강산이라고 불리우고, 그만큼 5대 악산에 못지않은 정말 이렇게 산세가 험하고 등산하기 어렵다고 하는 바로 그 산인 월출산에 왔습니다. 저도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뭐 도갑사라던가 월출산 국립공원 내에는 온 적이 있지만 사실 등산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내심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아까 버스를 타고 멀리서 오면서 보고 있는데 그 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와, 진짜 뷰가 이 우리나라에 정말 뭐 많고 많은 산이 있지만 그렇게 아름답거나 정말 탄성이 나올 만한 산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이 뭐 800m 조금 넘는 산이니까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세가 좀 험하기도 하고, 네, 뭐 이게 또 바위로 된 산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 정말 좀 놀라운 산이기도 합니다. 월출산이 그 등산로가 총 4개가 있어요. 원래는 3개였는데 지금 4개가 됐죠. 그래서 원래는 천왕사, 그리고 도갑사, 그리고 경포대, 원래 보통 이 세 군데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도로가 좀 어렵고 바위산이기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하고, 많은 등산로가 또 추락사고가 있어서 이렇게 한 30년간 폐쇄가 됐다가 등산로가 새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놔지면서 이번에 최근에 몇 년 전에 오픈한 바로 산성대가 추가되면서 총 네 군데로 네,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산성대로 왔거든요. 산세가 좀 험하긴 하지만 가장 또 월출산의 뷰를 보면서 올라가기 좋은 코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터미널에서 바로 가까워요. 걸어서 10분 안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코스로 왔고, 그래서 한번 산성대로 해서 오늘은 저는 천왕사로 내려가는 그 코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왕목까지 3.9km. 오케이. 3.9km. 아, 진짜 멋있다. 오늘 제가 약간 날을 잘 선택한 건지, 주말이고 지금 날이 가장 좋은 어쩌면 겨울 오기 전 직전에 가을 늦가을이잖아요. 사람이 엄청 많을 거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너무 한가해요. 거의 지금 혼자 등산하고 있거든요. 왠지 아마 뭐 천왕사 쪽으로 많이 간다던가, 아니면 조금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번 주 좀 추웠기 때문에 또 내일 또 비 소식이 있고 이래서 또 안 올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저는 감사합니다. 보통 뭐 무등산이라든가 어떤 산들은 가까이 가야지만 비로소 그런 등산, 그 산의 묘미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산의 매력을. 근데 이 월출산은 가까이보다 오히려 차라리 멀리서 보는 게 진짜 어마무시해요. 와, 정상 부분이 다 막 그냥 수만 가지 돌로 막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거든요. 와, 그래서 산 보면은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 산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게다가 그 산이 대단한 게 뭐 어디 산맥에 이어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전라도 지역이 평야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산이 블록 하나 튀어나와 있는데 그 산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와, 이거 진짜 고생. 아, 진짜 힘들긴 해요. 날은 진짜 다행히도 좋은데 제가 이제 운동을 또 계속 못 하기도 했고 해서 그런지 아, 되게 힘듭니다. 근데 좋아요. 그리고 이 산성대 코스가 좋은 게 계속 올라가면서 주변의 그 경치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월출산의 산세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1.8km 왔고 2.1km. 아, 자기가 천왕문 같은데? 이제 월출산의 정상인 천왕문까지 300m. 이제 천왕봉을 향하는 마지막 관문. 룸에 살만한 거. 아, 드디어 다 왔다. 월출산 정상. 해발 809m. 한 2시간 조금 넘게 많이 왔네요.
월추산 네, 정상인 천왕봉을 갔다가 이제 내려가는 길이고요. 아, 맛있게 점심도 먹고 간단하게 바나나와 귤과 삶은 계란을 먹으면서 간단히 허기도 달래고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산상대가 아닌 천왕사 쪽으로 내려갈 예정이고 가는 길에 또 월추산의 하나의 명물인 구름다리를 네, 지나쳐서 내려갈 생각입니다. 개인들의 뭐 취향이니까 제가 뭐 할 말은 없지만 여전히 그 등산할 때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뭐 정상 그 비석에서 뭐 사진을 산악회에서 와서 찍는데 뭐 단체 사진 여러 장 찍는 거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또 한 명씩 독사진을 찍고 있고 또 게다가 막 뒤에 사람들 줄이 엄청 서 있거든요. 막 또 새치기 하질 않나. 게다가 그 산악회에서 다 찍고 나서 또 개인별로 찍고 또 두 명, 세 명씩 또 따로 찍고 전혀 그런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려하지 않는 네, 그런 모습들은 조금 이렇게 아쉬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국립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뭐 이게 음주를 하신다던가 음주를 하면서 또 고성방가를 한다던가 막 이렇게 남을 게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들은 조금 아쉬워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도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분들을 전 이해 못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바뀌면 좋은 거니까. 아씨,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네요. 진짜 멋있다.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와, 경사가 보통이 아니야. 마침내 천왕사 네, 탐방로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약 4시간 조금 넘게 걸렸고요. 뭐 스트레칭하고 뭐 점심 먹고 쉬는 시간까지 하면은 정말 뭐 4시간도 좀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코스 자체는 정말 좀 빡센 편이긴 한데 좀 확실히 힘듭니다 코스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시간은 좀 역시 많이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천왕사 이 코스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급경사로 올라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짧죠. 구간은 좀 짧고 뷰를 많이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구름다리 이런 거 빼면 많이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천왕사 구간은 조금 더 가파른 대신에 단기간에 정상까지 다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산성대 코스가 조금 시간은 좀 기간 구간은 좀 더 길긴 하지만 오르락내리락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 자체가 뷰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올라가면서 계속 그 월추산 뷰를 볼 수가 있고 하나하나 이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뭐 산상대가 뷰 자체는 확실히 좋고 시간적으로는 뭐 천왕사 쪽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또 늦가을, 뭐 초겨울이죠. 네, 그 기간에 이렇게 또 월추산에 와서 또 간만에 좀 이렇게 터프한 등산도 하고 이런 자연도 느끼고 그런 끝내주는 뷰도 보고 네, 그런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